kiss for you. Africa 닉네임 골뱅님, 거상 닉네임 어댄도님입니다. 전장잔액 5,600만 전, 신용등급 100렙, 전직 대남입니다. 오늘 가장 좀 무난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전직 대남, 그래. 어? 아우, 막 진짜 조녀 캐평하고, 막 현창 간만 나오고, 힘들었어, 오늘. 어? 이렇게 무난한 캐평으로 마무리 짓는 거 좋지 싶습니다. 캐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드마시아. 아이, 무난하게 가야지. 마지막인데. 깔끔하게 끝내고 잘게요. 자, 보자. 한번 견적 한번 내보겠습니다. 백호 서버입니다, 서버는.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거. 지금 주작 달고 있죠? 현재 격수 주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작 레벨이 몇인지 궁금한데. 야, 그리고 본 캐릭터가 입고 있는 게 지금 대장군 풀셋인가요, 설마? 이거, 갑바가 대장군 셋 맞죠? 수령왕이군요. 오늘도 과할못 인증. 뭐야? 외형 변환인가? 아, 투구만. 야이! 또 속았잖아. 역시 과할못이라고. 아니, 거상을 지금 2년 내내 하면서 캐평을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제가 거상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눈이 굉장히 뿌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야. 거울 무신가? 눈이 안 보인다니까? 어? 지금 눈이 침침해서 노안이 와가지고 선글라스 껴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안이 왔다고. 시력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시력. 이 선글라스가 지금 도수 있는 선글라스거든. 이거 써도 자꾸 컴퓨터 오래 보고 그럼 눈이 되게 침침한데. 근데 결론은 대장군 셋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래서 속은 거죠. 팩트는 그겁니다. 아무튼간에 장수 소개드립니다. 라시아, 홍룡차, 그다음에 활용차, 신기하게 신기한 거 하나 있죠. 발석거, 봉황미조, 맹호 김유시. 와, 캐릭터 세팅 깔끔하고요. 그냥 딱 떨어지잖아. 지금 저 주작이 무슨 역할 하는지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날아다니는 참새? 그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 본 캐릭터 189렙. 수령원 세트에 사두지팡이. 치유대남이죠? 체력하고 지력하고 1대1로 찍어주신 거 보면은 그냥 치유대남. 스우물 대남용으로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라시아 기태세 꼈고, 풀백 왔고, 소년가장. 이 친구가 메인 딜러였던 것 같아요, 주작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얘네 랩 봤을 땐 주작도 200렙 안 됐을 것 같은데. 활용차. 얘는 왜 맞추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주작 맞춘 지 진짜 얼마 안 됐네. 137렙 주작. 맞죠? 날아가던 참새 이제, 목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이러고. 가자! 이러고. 그 다음에 음양사, 염력사. 염력사 얘는 뭐 존재 의미가 전혀 없고요. 발석거. 난리 났네, 그냥. 아, 나 방심하다가 나 진짜 미치가네 진짜. 아니, 아무 예상도 못하고 그냥 방심하다. 얘 왜 이래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맹우, 김유신 다 멀쩡한데 얘만 이러네? 와, 이게. 보니까 다클라 생각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내공이면, 이런 것 정도는 가볍게 넘겨주면서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 아니구나. 저 누구야? 골백님. 일단 희망진로는 사천왕을 어? 어? 갑자기? 아니,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상태에서 기린을 맞출 생각을 하는 갑자기 사천왕으로 간다고?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아니, 오늘따라 시청자들 왜 이렇게 아까 현창감마 그분도 그러고 다들 큰 그림을 그리셔, 다들? 여기에서 기린을 먼저 가야지. 일단 사천왕을 맞추고 싶다니.
아니 이거는 그냥 라프텔로 원피스 찾으러 갈래요. 그거 뭐가 달라.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래서 주작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주작을 맞추긴 했는데 또 너무 기대 이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정확히 그 상황이 나왔죠. 아까 주작을 맞출까 말까 고민하셨던 그분, 이분 캐릭터 보면 딱 나옵니다. 정답. 그분 아직까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작 맞추자마자 너무 기대 이하네요. 패망이란 얘기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기대 이하라는 거지 그냥 망했어요. 패망입니다. 200렙까지 주작 찍어가지고 석상화시켜서 팔든가 아니면 석상화시켜서 팔아야죠. 중간 단계를 너무 많이 건너뛰었어. 이 주작이 나중에 지국천왕 만드는 재료로 빠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이 캐릭터가 너무 덜 컸어. 아니 일단 기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 건너뛰고 나머지 순수하게 다시 70억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 겨우겨우 16억 17억 얘 껴있는데 얘 건너뛰고 나머지 70억을 또 모아야 되잖아. 아 이거는 주작 나중에 한 번에 한 번 더 주작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차라리 그림이 너무 크다. 도화지가 너무 커. 나중에도 원클로 할 것 같습니다. 원클로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클이랑 원클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갭이 줄어서 별로 차이 없고요. 용병값도 싸고 다클로 용장 돌린다고 해서 요즘 큰돈 못 법니다. 현재 레벨을 목표로 하는데 어디 사냥터가 적당할까요? 청랑이요. 기린을 가는 타이밍을 돈 모으고 바르고 하는 게 나을... 낫나요 하시는데 지금 장수 세팅은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장수 세팅은 아주 좋은데 돈벌이 하실 때 뭘로 돈 버시려고요?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인분 골뱅님 뭘로 돈 버시려고? 방송이랑 채팅창이랑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답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회원 하루에 20개씩 했었어요. 환원 100코섭이 얼마냐 대시야? 환수회원 100코섭이 얼마예요? 500? 450? 450? 440? 20개면 9천이네. 하루에 1억치고 그럼 한 두세 달 동안 기린 맞추시려면 그것만 도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그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하세요. 첫 번째 일단 알이나 혼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런 거 캐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린을 맞춘다. 어차피 다클라는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클라 기준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린 근데 현질로 맞추지 마세요. 기린 현질로 맞추신 분들 중에 접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 접고 잘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많이들 접으셨어요. 기린 현질로 맞추신 분들은 아무튼 첫 번째 아리나 홈캔다 한 뭐 세 달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개조 봉황비조 활용해서 마룡이나 홍작 잡는다. 저는 이 캐릭이 그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조 봉황비조 레벨 200렙 이상 올려서 마룡 홍작 잡는다. 그래서 청룡근원 주작근원 청룡단지 주작단지 그런 거 팔아가지고 기린 갈 돈 맞춘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있습니다. 개봉비 준비 중이셔. 저는 자금 기린 몰 기린 맞출 자금 모을 때 근원 단지 캐는 거 정말 좋아 보여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라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라시아도 있잖아 지금 이 캐릭에. 그죠? 나중에 5행기까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지 뭐. 옆에 소음을 꽂아놓고 나중에 추후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좋은 게 독각기궁이나 오로치 추경구 정도. 근데 애들 캐릭 레벨이 낮으니까 본캐릭에 독각기궁 요즘에 싸잖아요. 뭐 한 9억 합니까? 8, 9억 정도 하나?
돈 좀 모으시다 보면 독깎이 모을 돈 독깎이공 살 돈이 모일 거야. 본캐릭에다 독깎이공 쓴 다음에 껴준 다음에 독깎이까지 소환해주면 마룡이나 홍작 어그로는 확실하게 끌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조봉비로 걔네 근원단지 캐셔서 꾸준히 기립 맞출 돈 모아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세 달 걸려서 기린 뽑아봐야 접어요. 저는 그 말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린 맞추실 때 어차피 기린도 4,000원까지 보고 계시니까 요즘에 재료일 뿐입니다. 기린조차도. 그래서 기린 맞추실 때 신수 레벨 있죠. 신수석상 레벨 뭐 한 150, 막 160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 13억, 14억 사람들 잘 안 사가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 막 사세요. 요즘에 재료로 들어가서 나중에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스탯 차이 기껏해야 5개에서 10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기쁠 가격까지 노가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근데 그 고생을 해서 기린을 맞춰놨는데 기린 이제 60억 70억짜리 맞춰놨어. 근데 그 기린이 자기 기대치 안 미친다고 고깃불 뭐 14억 15억짜리 못 벌어가지고 접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래서 접을 것 같았으면은 뭘 해도 접을 사람 아닌가? 아닌가? 이분이 제가 이런 테크트를 짜드린 게 4,000원까지 맞추고 싶은 거를 가장 큰 목표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린 맞추려고 이제 노가다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업하고 돈벌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저하게 그냥 돈벌이 하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레벨업 같은 경우는 뭐 산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다 문다 청랑 돌면서 애들 꾸준히 넵업 해준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는 이분이 뭐 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질문은 없었죠. 이렇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벌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드렸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지겨우면 레벨업도 좀 하고 그러세요. 뭐 주장 레벨업도 좀 해주고 주작 200렙 만들고 파세요. 팔아서 기린 먼저 사세요. 저거 주작 15억 16억 들어간 거 꽤 커. 돈 액수가 제가 있으면은 기린 맞출 때 한 45억에서 50억 사이 그 정도만 맞추면 기린이 나오잖아. 근데 제가 없으면 65억에서 70억 이게 단위가 느낌이 확 달라져. 되게 꼭 저 친구를 같이 쓰시기를 기린 재료로 바랍니다. 아무튼 캐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백님 질문해주시고 기린부터 사는 게 낫나요 하시는데 지금 장수 세팅 해놓을 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레벨업 돈 버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개조 홍룡차가 나왔잖아. 왜 이분한테 제가 기린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린 벌려고 기린 만들려고 하냐면 일단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개종용차 자 보세요. 이분이 지금 기린 바로 아랫단계인 주작 맞췄습니다. 기린 맞추기 전에들 넘어가는 격수죠. 주작이 근데 주작이 계급차보다 안 세.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뭐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주작도 뭐 200렙 220렙 넘어가서 뭐 무슨 풀테세 고테 같은 뭐 이런거 끼고 막 여기 풀치청 끼고 이러면 세요. 주작도 계획차보다 조금 더 세더라고. 그 큰 차이는 없는데 계획차보다 그 연사속도가 주작이 더 빨라서 만화 나중에 3000 넘게 찍고 이러면 주작이 조금 더 셉니다. 막 엄청 센건 아니고 근데 어차피 나중에 기린으로 넘어갈 텐데 기린하고는 넘사벽이거든. 뭐 얘네를 오래 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둘 중에 지금 당장 센 애가 누구냐 200렙 미만이나 아니면 200렙 갓 넘었을 때 당시에 더 쓸만한 게 누구냐
그러면 계획 잘하는 거지. 주작 같은 경우는 몸값이 비싸니까. 이분이 누구보다 그걸 잘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작 맞춰놨더니 레벨 지금 뭐 137렙? 물론 이제 레벨 낮긴 한데 너무 약하다. 계획차 대신 주작을 쓸 의미가 없다. 그럼 그 다음 격수 뭡니까? 주작 바로 기린 바로 아랫단계가 주작이라 그랬잖아. 그럼 기린밖에 안 남은 거야. 다음 격수가. 아 물론 중간에 본 캐릭으로 전향하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계획차 키우시다가 돈 좀 모았다. 그럼 뭐 나중에 뇌검 사고 레오파다 현창 끼고 뭐 레오 쭉 꾸준히 뭐 250렙까지 찍는다. 그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히 패시브들이랑 본캐릭 뭐 이런저런 장수들 레벨 높아지고 뭐 계획차 레벨 올라가서 디버퍼 효과 증가하고 이러면 노가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근원 단지 노가다 하는데도 훨씬 편해요. 훨씬 잡는 속도 많이 빨라져. 레벨업이랑